그래, 내가 다 고쳐 갖고 올게. 그리고 갔는데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 될 거야 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다. 죽어버릴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부딪혀 있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도. 네. 제가 나오는 쪽에 감독님 프로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감독님 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생이고요. 네.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아직 성과가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해주셔서 너무. 아니, 지금 이 순서가 아닌가? 좋아요. 사실 이렇게 출연해주신다 그래서 되게 너무 솔직히 영광이었어요. 이게 감독님 모르실 텐데 저는 사실 감독님 그 원더풀 데이즈 만드실 때 제가 애니메이션과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 가서 그 뭐지 제작 현장 원더풀 데이즈 그때 제가 이렇게 딱 멀리 견학 갔던 거죠. 견학 가서 감독님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 같은 건데 연설 같은 거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꿈을 키웠죠. 나도 나중에 장편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진짜로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두근두근 하면서 그때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대학 애니메이션과 그 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감독님은 저렇게 전혀 모르셨을 텐데 저는 계속 그 원더풀 데이즈라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칭찬이죠? 아, 그럼요. 네. 좋은 인상이죠? 네, 그때 그 원더풀 데이즈 그 프로젝트가 뭐 흥행 이런 걸 다 떠나서 엄청 애니메이터들이나 이런 작업자들한테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뭐 다른 작업자들도 그렇지만 어떤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실력을 이렇게 향상을 시킨 애니메이터를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원더풀 데이즈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회사를 차렸었어요. 저 이제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배웠죠. 그 배우신 분들한테 저는 이제 애니메이터로 이제 2000년도 이렇게 딱 들어와서 지금은 뭐 거의 한 20년 전인데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동화부터 하는 그런 거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배우신 그 분들이 제 다 사수고 감독님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쌓았던 실력 같은 것들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저한테는 좀 동경이고 뭐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봐도 전혀 그 영상 미학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뭐 레이아웃부터 색감 그 영상에 대한 조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비해도 그때는 솔직히 별로 실감이 없었었는데 제가 감독이 돼서 만들면서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건지 오히려 더 실감하게 되더라고. 그때는 그냥 보고 그냥 애니메이션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하고 막 그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그런 영상의 어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장편 작업을 안 하셨는데 뭐 사비의 꽃이나 그 트리로버나 이런 또 작업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도 그 감독님이 만드시는 그 영상의 색채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어떻게 따로 수련 같은 걸 하시는, 그러니까 배우실 때 하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공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림을 좋아해서. 예, 그리고 이제 학교도 미대를 나왔고. 예, 미대, 그런 전공은 뭘 하신 거예요? 전 디자인 전공했어요. 디자인.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이제 무대 디자인 전공하고. 무대 디자인. 그래서 시인을 만드는 일 자체를 재밌어 했죠, 굉장히. 아, 그 연관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그런 게 쌓였다. 아마도, 예, 이제 장면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 장면이 내가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사람 이게 좋아할 수 있는 나도 네네. 좋지만 네네. 상대도 좋아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가에 관심이 많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지만 특별히 뭘 그때 수련이 됐었으면 더 좋은 영화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그래요? 아, 그냥 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네. 원래 CF부터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영상을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영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니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네. 우리 때는 카메라가 너무 귀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영상은 잘 생각을 못했었고요. 아. 저는 이제 무대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무대 디자인에서 네네네. 그 세트 만들고 이제 대학원에서 그걸 하다가 네. 이 무대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돈도 못 벌고.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콘티 같은 걸 그리니까 네. 그 CF 하는 형님이 와갖고 아. 야 콘티 한번 그려봐. 무대 좀 그려봐봐, 세트. 그래서 그거 해주니까, 돈이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혹시 내 천직이 아닐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CF였고, 네. 이제 CF를 한, 십몇 년 네, 네. 하다 보니까 영화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라는 거는 네. 워낙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한 큰 프로젝트였어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85년도에, 예, 네. 그 월이라는 영화 있어요. 어나더 브릭 인 더 월이라고 핑크 프로이드의 예, 예, 월을 네. 영화로 만든 뮤직비디오 같이 만든 영화. 예, 예. 저도 엄청 좋아하는 예. 영화입니다. 맞아. 그거를 딱 봤는데, 예. 그걸 봤더니 무슨 대사가 있고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노래와 그 이야기를 갖고 90분의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와 이런 거라면 나도 언젠가 영화를 만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더풀 데이즈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의외인데요. 저도 그 영화 본 거 엄청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거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뭔가 흉내도 내고 그랬었어요. 그 뭐 저 물론 이제 또 되게 작은 영화였는데 파닥파닥 이런 영화에서 되게 의외인데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아키라를 보면서. 그래 언젠가는 이런 영화를 내가 만들 기회가 생기겠지 라는 네. 꿈을 꿨었죠. 전부 그거 보고 지금 다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키라도 마찬가지죠. 아키라도 엄청 그렇죠. 엄청난 작품이었죠. 그래서 원더풀 안에 오토바이도 막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가 아키라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데 네. 뒤에 그 라운드 중에 선을 보고 나도 오토바이 만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 가지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네. 종합되어져서 이제 믹싱되어져서 만들어졌던 영화죠.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생각은 대중들과의 소통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 가졌고 왜냐면 네.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제공하면 네, 네. 대중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라는 착각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 모아서 네.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결국 이제 대중들은 원했던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나레이션을 원했고 나레이터를 원했고 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사실 네.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은 좀 내 스스로도 불만이 있지만 네. 의도 많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참 많은 영화였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뭐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업계나 전반적으로도 많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제일 힘들었던 그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 영화를 5개 챕터를 가진 영상 실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비의 날, 안개의 날, 번개의 날, 바람의 날, 햇살의 날. 그렇게 해서 네. 실을 이렇게 해서.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영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네.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 드라마적으로 엮어야 돼. 그래서 드라마적으로 엮는 과정에서 사실 그때 당시 드라마로 엮어가는 방법을 제가 몰랐어요. 알지 못했고 이거를 그리고 어떤 작가와 얘기를 해봐도 사실 감독이 그걸 잘 모르고 있으면 작가도 서로 헤매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네. 그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어떻게 보면 잡아줘야지 그 작가들도 네. 그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림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고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미화부장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어디 가도 미화, 미화는 다 제가 맡아서 하는 거였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막상 이제 영화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네. 좀 투자를 넣으면서 영화 굴러가는데 시나리오는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네. 갑자기 네. 그 시나리오가 안 나왔는데도 그 투자가 됐던 건가요? 아니, 그 투자를 받기 위한 시나리오는 됐는데 아. 이 문제는 이걸 읽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아, 가지고 있다가 나서도 어느 날 이제 저희 조감독하고 시나리오 고치자. 네. 그리고 저기 강원도를 갔어요. 네. 우리 작업을 해갖고 오자. 딱 갔는데 네. 그때는 시나리오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의 그 저걸 받아갖고 네. 얘기가 그래 내가 다 고쳐갖고 올게. 그리고 갔는데 네.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잘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재밌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가 요새 조감독하고 다락방에서 야 로미오와 줄리엣 사다가 한번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데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그 속초 바닷가를 네. 걸어가는데 아 그날은 진짜 그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책임감 때문에 오는 그 우울함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그때는 아 정말 도망가고 싶다. 죽어버릴까? 야 죽기에는 좀 너무 억울하고 이거 완성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네, 네. 고치지 못하고 네. 이제 그냥 서울로 왔죠. 서울로 쭉 오다가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양수리에 들어가서 네. 짱 박힌다 그러죠. 꽉 짱을 이렇게 네.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해서 기본적인 설계만 해갖고 와서 다시 했던 그 과정이 네. 현재 생각해보면 나한테 제일 힘들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 한 일주일 가까이가 네.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부딪혀 있다는 생각? 개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네. 그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졌던 그 한 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에 돌아오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했죠. 그래 뭐든지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 될 거야 다 라고 생각해서 왔던 그 주간이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네. 뭐 누구나 겪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돈을 모으는 일이었고요. 돈 그렇죠. 그렇죠. 돈을 모으는 일은 뭐 그거보다 더 힘들었죠 사실. 그러니까 뭐 투자가 이렇게 팍 한 번에 됐던 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네. 이렇게 또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네.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를 받고 이제 두 번째 네. 투자를 삼성에서 들어오고 네. 영화는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돈은 모자르고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한 20억 정도를 또 네.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온갖 돈을 다 걸고 네네. 돈을 끌어들여야만 되고 뭐 그런 상황 네. 아마 뭐 경험을 하셔서 너무 네. 잘 알죠. 저도 그 요번에 할 때 또 제작비가 뭐 지원이나 이런 거 했는데 그 투자나 이게 다 된 게 아닌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네. 제작비가 떨어졌을 때 물론 뭐 원더풀 데이즈처럼 이렇게 큰 자본은 아니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영화라는 게 결국 안 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 후에 트리롬이라는 작품을 네, 만들면서 그 단편이었는데 네. 그거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단편이다 보니까 제가 접근하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만들고 네. 그 엑스포에 이제 한국관에 네. 상영을 했는데 상영을 하고 그날 제가 이제 가서 봤거든요. 네네. 보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영화를 보고 울고 계시는 거야. 예.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와 이야기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울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게 그렇죠. 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나는 내가 좋아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을 이뤄야 된다. 그 소통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통이 일어나서 그들이 내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감동을 전달하고 그 감동이 그들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자신 있죠. 자신 그럼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하기 위해서 그런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 그게 어떤 방법으로 1탄에서는 감독님께서 원더풀 데이즈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또 하면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2탄에서는 원더풀 데이즈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또 무엇을 얻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와의 진행했던 개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2탄도 꼭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예,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많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계획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